사람이 못해서 역사를 고려해 정신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오늘을 만드는 겁니다. 성삼은요, 그렇게 걸렁걸렁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세조가 왕을 그걸 찬탈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고 문종을 숨기고 또 문종이 일찍 한 2년 남짓 왕이 있다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어린 단종이 즉위했지만 복통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딴소리 하지 마. 그러나 그 삼촌들은 수양대군은 왕위를 탐내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형식으로는 양양과 임금자리 내놓고 나가니까 삼촌이 맡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지만 내용은 왕위를 빼앗은다는 겁니까? 그럼 그걸 보고 야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사문이라는 한 선비가 이거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동지들을 교환했습니다. 다세종대왕의 사랑을 받고 문종을 섬기고 단종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어떻게 이런 처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사문과 그의 동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요새 하고는 달라요. 본인만 잡아 죽이면 됩니까? 삼족으로 분별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심했습니다. 자, 목숨을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또 오늘 잘 살려고 하면 편안히 살 수 있지요. 세조가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고 성삼문 등을 보습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듣지 않아요. 극심하게 생각했는데 그 음모가 뭡니까? 세조를 해치우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조선조가 그 500년 역사가 한심하지만은 성삼문과 사육신을 냈기 때문에 그 역사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성삼문 일파가 그 일을 하려고 동지들이 결속했는데 그런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쪽구나. 그래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또 고자질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김질 같은 놈은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다가 말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고자질을 하니까 그걸로 이 운동은 이 모의는 실패했습니다. 다 잡혔죠. 성삼문도 또 동지들과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이 무슨 보통 고문입니까? 무슨 권장으로 때리는 그 정도입니까? 천만에 물을 먹이는 그런 고문입니까? 천만에 그때 성삼문과 그의 일당이 당한 고문은 쇠갈무늬를 숯불에 시뻘겋게 담궈서 이걸로 장대인을 지지는 고문입니다. 장대인을 지지는 고문 와시직합니다. 그래도 힘이 없습니다. 성삼문이 등을 지지는 형님을 향해서 야 이놈아 식었어 다시 달려가지고 와. 이런 희상의 사나이가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전은 또 한심하게 끝나고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호종은 뭐하고 그때 무슨 대신들은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조선조가 한심하게 망하지 않는 것은 그의 정신이 조선조의 살아있는 정신이 이 민족의 본이 아니 또 이순신 장군에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수호를 받으면서도 이 조국을 끝까지 지킨 그 정성 신하로서의 도리 백의종군 하더라. 그래도 백의종군 하면서 두 번째 백의종군 할 때는 모친상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명예이니까 회기정권하면서 자기의 그 난중일기에 쓰기를 나는 죽고 싶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그가 회기정권에 대해서 도중에야 회기정권하는 이순신 장군에게 조정해서 임금님이 잘못 알아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지휘봉을 들고 일본군을 대강대강 밀어내 이렇게 조정의 훈령이 내려왔는데 충무공에 그저 대강을 이렇게 하죠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공을 세우면 이 나쁜 놈들에게 되잡혀가지고 외놈과 내통했다 슬픈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 조국을 지키려는 정성을 가지고 버티었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조정의 훈령 대강 일본 놈을 밀어내고 외놈을 쫓아내기만 하면 돼 이긴다는 상상을 못하니까 배가 다 깨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이 장대 한 장을 임금님께 보내면서 그런 신하가 상신서를 올리는 거죠. 임금님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일본 놈을 무찌러야죠. 그러면서 거기 적어서 보낸 두 줄의 글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조국 땅에 태어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게 사실인데 뭐라고 두 줄을 쓰셨던가 첫 줄에 상유시기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었고 일본은 200척의 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데 다 깨지고 원균이니 한심한 인간들이 그 다 배가 깨져서 없어요 그래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었고 둘째 줄에 순신불사 이순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명량해전에 일본 배를 수도 없이 가라앉히고 노량해전에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이 한반도가 낳은 위대한 장군 도보의 약치로가 머리를 숙였다는 역사 이런 장군도 있냐? 백전백승 그런 충무공 이순신이 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민노다 있고 민노처 있고 뭐 한 충년이 있고 어가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역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선배들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놈들한테 당합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조국을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얼빈에 다녀왔습니다. 하얼빈 아들